네. 어르신, 여기 뜨겁잖아요. 예? 뜨겁잖아요, 저. 아니, 걸리기 딱 나오지. 아니, 난... 뜨거워서, 더워서. 저쪽 하려니까, 네. 김에 저거...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 뭐지, 얼른, 보니까. 그럼, 어떡하지? 우리 깎아야지, 깎아야지. 어디 물을 갖다 보내야 돼. 올 까끔이 물을 씻어야 돼. 근데 이 물은? 어, 이게 대물이 간지 없어. 어디에 많이 간 거. 내가 이제 건너 나가잖아. 이제 뱀이 와서 자기들은 죽었네. 뱀이요? 지나쳐야 되겠냐. 사람들 그거라 지나쳐. 뱀은 그런 말을 깐 어떤 거요? 작은 거. 작은 오이요? 아, 작은 가루 가지. 에이, 그거. 예, 예. 작은 가루 가지. 그냥 바람 피워놓으면 작은 오르지 못한 길어나요. 아, 노각이 아주 좋네요. 저, 저쪽이 엄청 노각. 많다고요. 산수가 어떻다 했는데, 올라가는데. 저렇게 개우다가. 예. 산수에서 좋은데. 예. 아니, 이게 저 김치가 없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무 같잖아요, 여기 있는 거. 아. 여기에 뭐, 그, 뜨가 뭐, 예. 옷도 따가지고 먹어야 되고. 옷도 만들어야지. 이거 보니까 깎으면 몇 개 못 먹어. 금방 잡아버린 게 아니라 그냥 먹지. 준비해야 뭐, 그, 갑자기, 강가차를 갈 때, 갑자기, 둘이 뭐, 뭐, 준비해야 돼. 아니, 가족끼리만 하나? 현재만 한대. 그, 왜 그러지? 뭐. 너 초대를 안 한다 그랬나 봐. 가족끼리 조용히 하자 그랬나 봐요. 돈 없어지는 게 뭐지. 그리고 요새. 아니, 그러면, 뭐, 다르고, 뭐, 돈이 들어가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돈이 약간. 네, 그래, 5분, 500원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못 되라고. 그건 네. 이제, 사비 주고, 뭐, 그 먹는 사거든요. 네. 그래, 봐요, 뭐, 달러 두라고, 뭐, 싸워가 비싸니, 현상 관수사. 사정은 안, 결정은 내가 뭐, 낸 데까지만 오는 게, 받으시니까, 안 가지. 이제 다음 주라 그러고서 또 다음 주에 내려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분은, 그래가지고, 뭐, 여행을 가는 건 뭐, 저, 지나칠 집게 아닐까. 대산 가지, 부산 가지. 그런데, 오늘 그, 아들 내가 500원 주니까, 돈을 10만 원짜리, 뭐, 500원 주니까, 뭐지.
가슴, 그, 삼박 사일 있다 오는 사니까. 있잖아, 우리, 이래도 계속 그 앞에 삼박 사일 양해했거든요. 어머니, 그전에 글로 가는 뭐, 저, 그, 매번 두고, 500원 두고, 줬다 하더라. 근데 지난주에 줘야지, 뭐, 갈지 못했어. 양 가는 건 지난주에 줘야지. 보니까는, 그동안에 보니까는, 이, 가게에, 뭐지, 저, 뭐지, 참, 가게, 뭐지, 저, 부패 안 하고, 네. 상황 타러 가는 건, 가게에, 가게에 하고, 수렁대, 수렁대 하거든요. 그래, 어버는 보니까는, 뭐지, 그, 조금, 뭐, 손자 보니까는, 부패 안 하더라. 그건 편하지요. 부패는 또. 부패는 뭐, 다. 예, 부패하니까, 뭐, 뭔데 먹고.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가슴을 다 꺼내가 그래도 뭐 무는 건 지난주에 모르겠지 깎일 필요 없어 많이 안 가니까 그래서 운명을 계산하냐면 한 100만 명이 했다 100만 명은 지금 주관들이 많이 적용 했으니까 많이 걸리고 또 따라서 돌아오고 그 싸움 뭐 아주 큰 싸움을 지내고 가까이 돈을 가겠지 그 사촌 뭐 이런 건 하나도 안 먹었다니 저도 하고 있지요 그 뭐 광화점 먹어도 내가 돈 500만 줬어요 그거 가지고 광화점에서 그나저나 돈을 뜯어서 배송은 좋아할 텐데 한 번은 도대체 피가 올라가지 그런 게 아니지 아주 뭐 여행 가는 것도 뭐 그게 지난주에 먹는데 내도 가지 아버지가 돈, 뭐지, 냈더니, 주더라고, 내가 가니까. 가서 양가 오라고. 이미 가지 모르겠어. 어떤 쪽으로 되었으니까. 이, 물론 양가 돈, 지난주에 가는지, 좀, 뭐, 같이 갔다 오고. 경제도 보통 기반의 경제 자기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몸이 죽여서 내가 다 뺏은 거 거의 다 아닌가 거의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다 갔다 놨네 저는 좋은 거 아니지
나갔어요. 어르신,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 노가 김치예요? 뭐예요? 이거 뭐지? 오이김치지. 오이김치요? 아. 노가 오이김치네요, 그죠? 네. 이거 오이김치인데. 아. 그 나는 이거 우리가 그냥 통째로 고기 보는 거예요. 아들은 결혼 안 하고 그냥 구멍만도 집필에는 못 먹는다. 아, 돈 깨고 해가지고 가게 가지고 구멍 몇 미터 놓고. 야, 어르신 맛있네요. 그냥 먹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녹아 이래요. 어. 그다 이제 뭐냐. 네. 젓가락에 소금 넣으세요. 소금이요? 네. 그럼 먹으면 뒷맛이 있지. 그럼 맛이 있는데. 네. 그래. 면이가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썩어가지고 깨끗하지. 여기다가 뭘 안 넣으면 뭐 넣어야죠, 그죠? 간 넣어야죠. 나중에 먹어야죠. 이거 물은 다 쓴 거죠, 어르신? 아, 물은 안 넣어요. 어. 맛소금하고 설탕. 설탕 미온이네요. 면 한 장 준다 했다. 맛소금. 맛소금이 미운 스케치 오는 거 아니야? 되는 거 같은데요?
답잖아요. 짭짤해잖아요, 약간. 너무 짜잖아. 너무 많이 비지 않나? 이 조금 지금만 이래도요. 예. 네. 유도 당근도 들어가 있던데. 설탕도 넣어야죠, 그죠? 네, 이 적당히 아니까. 예. 아버지가 저도 안 넣고 머리 넣는다 말이야. 당구자 넣어요. 응. 맛있을 거라. 너무 따라도 안 돼. 미움. 고무가 더 시원한데, 꽁짜는데. 안 나오는데? 어, 나와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설탕, 미원, 맛소금. 천연의 맛. 이 가게 뭐 이런 방에다. 다들 같이 먹어. 좋아. 어제는 안 만나자고 좋아하다. 하루 한 병도 먹거든요. 김치를 안 좋아하신다 이거죠? 두 달간 먹어보면. 네, 한번 잡숴보시나고요. 먹어보면 맛이 맛있나 없나. 요새는 이게 밥알이 많이 더워요. 아우, 더워요, 이제. 네. 안에 입었어요, 밥알? 또 밥알이 입었잖아. 어, 그럼 벗으셔야 되겠네. 더워가지고, 낮에는 벗어놓겠어. 그니까 팔이 네. 다 막 그래. 네. 팔이 아주. 낮에 나가지 말아야죠, 뭐. 그런 해가 나니까 두들기 다 잡아놓고. 팔을 빼야 되겠네, 한쪽. 네. 뺐어요? 안 뺐어. 이거 안 빠지죠? 어? 자꾸 끌렀는데. 끌렀어요. 근데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 서울 따라가. 네. 입으로 갔죠. 아버지 여름 노선에 저 전에 직감기 보나 더 못 빼게 그건 비누제가 좀 공기 안 타거든요. 그래 그 오빠 내 이유도 아들 두 번 갔다 아니 한 번 있어. 그리고 왜 안 빠져요 그래? 뭐 몸이 땀나가 안 빠지잖아요.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제 가야 된다며 탔거든요. 하얀데 뭐 안 살이 살이 하얀데 이 차가 요 시끄러 졌거든요. 나도 빠져나올 수 있다. 어 여기 좀 절로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야지 안 돼. 이거 아주 안 돼. 어우 또. 그러지 이거 짠 해야죠. 땡을 하든지. 짠. 예. 이거 한 김치 한번 맛볼게요, 그러신. 아까 보는 그거요. 예. 난 뭐 다 먹거든. 아무 돈이 없었지 않나. 내가 빠져 술 계속 먹고 내 체력도 그냥 오늘 이 때문에
아니 소재를 먹어. 못 맞을게. 어, 맛있다, 진짜. 아, 이래네, 맛이. 짭짤하면서? 그 제가 이 좋은 거죠. 뭐 설탕도 들어가고 미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 제가 이 좋은 거죠. 겨분 가죽인데, 겨분한 거 아니에요. 가려야 돼. 맛만 보려고 그랬죠, 뭐. 어르신 드셔야지, 뭐. 아니, 뭐, 이제 오자 천인데, 바짝 물어져 버린 거. 어, 또 하고 좋고. 아주 이거 되게 있거든. 어르신 진짜 맛있어요. 김치가 되네. 그것도. 배틀 저 뽑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또 담아야 되거든요. 배추요? 응. 배추 보니까 저쪽에 다는 것 같고 이쪽에 두 개인가 몇 개? 이건 그냥 이 새끼인데. 네, 두 개인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네. 다 녹았어.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막 묵어는 괜찮던데. 난 어디 가보지 않았어. 호박 있는 어디 안 가봤거든. 네. 그때 아무도 늙은 많이도 먹기 없어. 요새 딱 빵 벌었어. 네. 이 주머니 구운을 이제 안 돼. 키마크고 기량은 맛도이 박았다 넘어가가지고. 네. 맛도이 세 개 박아놓으면 또 늘어났거든. 늙은 많이 늘어. 저그래가 넘어가거든요. 백고짐 좀 꽂으면 했는데 백고짐 어느 정도 넘어가더라. 무거운 만에. 그래서 이거는, 너 다 넘어. 굵은 도마, 그, 굵은 사이대. 저게 키만 크지. 여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한 대고 있는데, 뭐, 한 조각 씹는다. 그렇죠. 그, 요새 많이 쪼졌다. 빨리 볼게. 귀엽더라. 근데 오늘 뛰는 때 전화 또 하네. 뭐, 이렇게 더운 오냐면. 윤물이, 같은 분이 오늘 아침에 살아가지고 왔다 했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밭에 누르니까 들고나 대고 오다니, 이거 따가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요새 가족이가 뭐지, 잔치날이지, 뭐지, 한 일주일 남았는데. 다음 토는 일주일도 안 되지요. 뭐, 먼저 도 잠에 간다. 뭐, 먼저 가야지. 뭐, 집안에 가도, 야외는 가야 돼요. 한 400만 오는 거 아니면 먼 것도 많이 있었대요. 강아지 가다 제가 맞아 먹어야 되거든요. 소스 여기 한 번, 전 몇 병 가져와도 다 떨어졌구요. 내가 광채 많이 떨어졌다고. 가족들끼리 간다며요? 예? 가족들. 근데, 가족도 뭐가, 우리 딸애들 도행기하고 싸우고 그게 안 가. 사촌 있고, 뭐, 동네에서 안 갔어. 전주 안 했다니까네. 간단하게 식구들끼리 하네, 식구들끼리. 그죠? 식구들끼리 하려고 그러나 봐요, 간단하게. 뒤에 방자리에 100점에 100가가 넘어요. 네. 뒤도 그러지 말고, 또 하품돼가지고, 뭐, 전체 빠트를 했어. 물론, 전쟁이 벌어가지고, 돈 200원에 300원에 나눠 주는데, 마이처럼 집에서 뭐 좀, 아르바 끓은 얘기야. 그런데 또 한 10만인 경우 됐습니다. 가볼게 있나? 네? 배추 있나 볼게. 있다. 저쪽은 안 있다고. 몇 개 사람 있다. 그건 그 뽑아가지고 집에 담아야 되는데. 더 바를 때 가끔 배워가지고 한 대 가두면 되는데. 하는 건 다 뽑아야 돼. 뽑아가지고, 속을 빨고, 빨고가지고, 해가 지금, 뒤집 통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지는 됩니다. 이, 문, 뭐, 이제, 그래서 지는 됩니다. 요새 지는 건 자꾸 알아야 됩니다.
하면 이제 늙으시니까 이거 속으로 가지고 속은 자 된다. 먹는 몇 개 있는데요? 이거 요런 작아 가지고 나뽑으니까 네, 몇 개 있어요, 여기는. 또 가지고 이제 뭐 또 가니까 이거 떨어 가지고 자 담으면 된다고. 뽑아올까요? 뽑아야지. 그 뭐 네. 양기 가지고 저 뭐 또 네. 양기를 뽑으면 돼. 또 오일 꺼내 놓고 그 만들면 되는 거야. 이 김도 있거든요. 그건 이런 면 안 넣고 정말 천재야. 맞구만. 나도 딱딱한데. 예. 네. 그 하얀 데 가봐. 가볼까? 자, 배추가 아 농사가 잘 안 됐는데 그걸 이제 어르신이 포기를 뜯어서 그래서 다 해면 된답니다. 이것도 여기 약도 안 치고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배추가 많이 녹았는데 예, 보세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겉에 걸 뜯어내고 아 뜯어내고 어떻게 이렇게 하신답니다. 이거 요리를 예, 예 보세요. 뜯어내면 또 속에는 이렇게 있긴 있어요. 이렇게 속에는 일단 뽑아서 다시 있는 걸 하고 아유, 이거 어떡할까, 이거 호박. 아, 호박이 그냥 여기저기, 아, 난리가 아니네, 호박이. 에? 난리가 아니네. 어디 가냐? 어디 갔지? 호박이. 어? 난리가 아닌데, 이게. 아 여기 보세요 이거 고추 아 기차가 익었네 자 일단 배추를 가져가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신다니까 갖다 드리고 보겠습니다 여기 배추도 그 저 김치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김치 배추 배추김치. 배추김인데 고추가루를 안 넣고, 아까 보셨죠? 설탕, 미원, 아, 맛소금.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 그. 이거 과자요? 네, 이거, 이거 위에 있는 거. 다 없다고? 네, 이게 다예요. 그건 많이 싫어한데, 그 다음 뭐 한 몇 대 이거를. 뛰어나가요. 예? 이거 뜯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봐 볼게. 일단 여기다 물어 담아줘. 다 녹은 게 나은 거 아니야. 이제 닭을 줄까? 응? 뜯어서 닭 줄까요? 그쪽은 닭을 줘야지. 응. 고기만 먹지. 칼 저기 큰 것도 있잖아요, 어르신. 네, 그건 좋은데, 이게 안 돼. 네. 이거 허브 다 뜯었네. 이것이 뜯으면 돼요? 야, 뜯으면 그쪽으니까 뜯어내 밀고. 노릇만 먹어야 되거든. 속에 거. 왜 그거는 닭을 좀 먹어. 이런 거는 먹어야지. 응?
이런 건 관계 없어. 너무 뜯지 말고 그래.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 방 깨가 그냥 데리면 돼. 그 관계 없어. 이런 건 보지 말고. 제가 썰을게요. 제가 썰어놓을게요. 닦으면 되니까 그냥 얘는 다른 종이고 고기만 제약은 뭐 더 단점 많이 넣는 거 이거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닭죽에 닭이가 안 먹으면 내버려야 돼. 안 먹으면? 자뽕을 줘야지. 닭이 자뽕을 먹지. 이런 거 자뽕을 먹지. 이런 거 안 먹어. 그래도 간을 떨어져야 돼. 아, 이런 거 버리라고요? 그럼 저건 그런 거 넣어야지. 네. 이때는 그냥 이런 것만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속에는 얘는 배가 씻어가지고 막 그다 소금 넣고 농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금 넣어야지. 그 머리는 끊는 나가니까 내리 묶으니까 그럼 거금을 딱 켜놓고 다 죽고만 나면 이런 바위 다 내리 묶거든. 근데 오긴 뭔데 뭐냐 호박 넣을 새긴데 호박하고 다 달릴 새긴 그건 한번 쳤을 건데 한번 겨나간 네 맞아요 완전히 익었어요 큰 거는 뭔데 넣은 건 한번 됐다봐요 두번 거를 한번 버전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음 비고 그 병을 해놨어요 꼴대받은 내려가 있거든요 배우 소화제 먹을 텐데. 네? 아니. 이게 웃기도 먹겠지 뭐. 그냥 안 먹겠네. 내가. 배우는 다 먹어. 잘 보내야지.
요거는 갖다 주고. 이건 갖다 줄게요, 다. 세운데, 물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야 돼.